향음 스님은 무슨 뭐 법문을 듣고 깨달았나? 가다가 앞발가락에 돌이 탁 차였단 말이야. 거기에 떼굴떼굴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대나무를 탁 때렸어. 보통 나무를 때리면은 소리가 크지 않아요. 대나무는 워낙 딱딱해요. 탁! 그게 깨달아버려서 그 소리에. 큰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인연만 되면은 사미가, 엊그제 중이 된 사미가 목탁치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미가 일러주는 말 한마디가 천금같이 와닿는 데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하의 공인된 선지식보다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처로 다가오는 겁니다. 온유대사가 물 한 모금에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부립 땅 속한 신라이나 나는 당나라를 안 가겠습니다. 의상 스님께서만 다녀오십시오. 나는 신라로 가겠습니다. 온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마음이죠. 원효 스님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별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도. 그 당시에는 그러질 않았어. 원효 하면은 다 놀래가 도망가 버려. 원효 하면은 놀래갖고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야. 신라의 승려보다도 신라의 불교 신자보다도 신라의 사람보다도 중국에서 모든 것은 원효 스님에게 검증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확실치 않는 걸로 이렇게 돼요. 중국의 대화학자들이 원효 스님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면은 확실한 해답인지 해답이 아닌지를 가름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라의 원효 스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다 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결정탈락. 그런 정도의 신라 원효가 대단했습니다. 의상 스님은 어떤 사람은? 의상 스님도 중국에서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중국의 전통 화엄의 법통을 의상 스님이 실질적으로 이은 사람이라. 그런데 신라 사람이니까, 신라 사람이니까 여기 인정을 안 해주고, 화엄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뒤에는 대단한 화엄의 학자가 됐죠. 현수가. 현수 스님이, 의상 스님이 거기서 화엄의 법통을 이을 찰나에 현수 스님은 존재도 없어서 머리도 안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화엄 법통을 전해주려고 하는 찰나에 의상 스님에게 가게 생겼으니까 머리를 깎여가지고 중국 자국의 사람인 현수 법사에게 법통을 이어줘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의상 스님이 신라로 돌아오게 된 배경은 그게 뭐가 있다는 거죠. 의상 스님에게 중국의 전통 화엄 법통을 탁 전해줬으면 의상 스님 안 왔을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잘 온 거다. 가서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온 거지. 그게 또 누가 따라왔지? 죽어도 저는 막 스님만 따라갈랍니다 이러고 바다 밑으로 막 따라온 사람이 있었지. 거기 저기 낙산서 거기 가면 있잖아 아직도. 다 잘 모르는 모양이네. 선묘가 따라왔죠. 그리고 그 밑에 있어. 그 홍련암에 가가지고 기도를 착 하면 막 간세음보살하든지 가난보살하든지 간세미보살하든지 열심히 하면 곧 나온다니까. 문을 열고 딱 걸어. 아주 대단한 스님. 그런데 더 두려워한 것은 원효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원효였단 말이야. 원효는 본바도 없어요. 중국 사람이. 의상 스님은 거기다 다 봤단 말이야. 지금 일본 사람들이 원효 스님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몰라. 신도들도 모른단 말이야. 원효하면 요석궁에 들어가서 파괴를 했지.
무예가를 부르면서 술을 마시고 다녔지. 요것만 알지? 그거는 몰라도 되는 거야. 오리오 스님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원효가 우리나라 사람이 안 된 것을 통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 왜 한국에 태어났냐? 일본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일본의 학자들이 원효 스님만 연구를 해서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얻은 사람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몇 사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건 자체 좋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지. 왜 남의 거는 좋아하는 말이야. 팔만대장경 3개였어요. 거의 완벽하게 저렇게 많은 분량으로 남아있는 게 이 팔만대장경입니다. 분량이 엄청나고 거의 완벽하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겁니다. 연구를 해도 가히 다른 나라 불교 학자들이 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보는 게 있어요. 이 원효 스님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고는 떠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마음을 잘 알아버리면은 뭐 된다. 보살계를 받는 것은 요 마음을 찾아가기 위한 근본이고 사다리 역할이다 이 말이야. 중국 선종사에 다른 것 갖고 싸움하는 법은 없는데 마음 갖고 싸움을 많이 해서 마음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너는 마음을 깨달았으니까 의발을 전해줘서 내 법통을 잊겠느냐 말겠느냐. 잘 아는 육조 해능대사가 그런 대사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서 행자로 노시였다. 노시. 왜 행자로 들어가면 지금도 우리 행자님들 17명이 있지만은 부엌에 가서 칼질하고 천하에 해봤겠나? 요거 안 해봤지. 천하에 무슨 뭐 방아를 지어봤겠나? 그 당시엔 디딜방아야. 디딜방. 물레방 아니면 디딜방아거든. 굴 찍고 있는데 당신의 스승 오조홍인선사가 자기는 법통을 이을 사람, 당신은 법통을 이을 제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수대사라고 하는 이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당연히 오조홍인선사의 법을 이을 것이라 막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깨친 세계를 시를 적어서 표현을 하지를 않는 거야. 그래, 마음 깨쳤으면은 한 수씩 지어갖고 갖고 오느라 거기에서 내 마음과 부합하면 내 제자로 확연하게 이어주겠다. 그런데 신수 스님만 더 개송을 지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 조금 있다가 그 글을 보고 또 그 글을 보고 온 대중이 읽고 다니는 거야. 심시 보리수여 심야 명경대라 시시 금불시가야 물사야 지내어다. 요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내만 알면 돼. 알 필요가 없어. 다 가르쳐주면 나는 다음에 뭐 먹고 사나? 요 다 팔아먹겠지. 요걸 벽보이고 그 다 붙여놓고 그 수많은 대중들이 요걸 외우고 막 다니는 거야. 크, 신수 스님이 요거 가지고 이제 법통을 읽는구나. 그러니까 이 노행자가 디딜방을 딛고 있던 노행자 그걸 외우고 다니는 사미승의 소리를 들어서 심시 보리수의 심연 명경대라 시시 금불시가야 물사야 지내어다. 마음은 깨달음의 나무요. 몸은 깨달음의 나무를 떠받치고 있는 그 우리 대화 같다. 부지런히 열심히 갈고 닦아서 허리에 뜨끈해도 물들지 말게 하라 그러셨거든. 응? 거울에 먼지가 안 앉게 하라 이 말이야. 마음 거울에 깨끗이 닦아서 가만히 노행자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응? 반대로 딱 하는 거야. 보리 본무수 깨달으면 무슨 나무가 있나. 응? 마음은 깨달음의 나무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무슨 나무가 있나.
그런 거예요. 명경역비대라. 몸은 거울을 바치는 대화 같다. 명경대. 요사는 그냥 탁 열고 보면 되지만은, 그때는 대화가 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난한 집에는 없어가지고, 잘 모른다.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내가 어릴 때 바나나가 뭔지 몰랐어. 응? 사과가 뭔지 몰랐다니. 나도 하도 가난한 동네 살아가지고, 사과가 있나, 뭐, 바나나가 있나. 바나나는 참, 우리나라에도 뭐,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최초로 바나나 농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내가 제주도 가봤지. 일찍이 가봤는데, 요사님 뭐, 곳곳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설명한다는 것이 모조품을 만들고, 요게 바나나다. 이렇게 선생이 가르쳐 주잖아요. 응? 사과도 모조품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요게 사과다. 그게 진짜 사과입니까? 그게? 모조품이지? 가짜 아니야? 사입이 아니거다. 응? 그렇게 배웠는데, 진짜 사과 보니까 비슷은 한데, 아니더라고. 1학년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계속 그걸로, 요건 사과다, 바나나. 바나나가 다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노랗지가 않고 말이야. 시커먼 거야. 어? 사과도 뭐 맨날 그것만 들고, 1, 2, 3, 4, 5, 6, 5학년이 그것만 가지고 실습을 했으니, 요게 사과. 껍질이 다 벗겨져가지고, 시커매. 그게 어디 시커먼단 말이야, 사과가. 그러니 반대로 설명한대. 몸은 거울을 바치는 대화 같다. 명경 역비대. 명경이 무슨 대가 있나? 그런 거야. 반대로 하는 거야. 본래 물을 물건이 합쳐야지.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띠끌이 있나? 노행자가 딱 그리고 그 옆에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리고 서성 홍인이 딱 보니까 야, 요놈이 이제 진짜야. 옳지. 됐다. 제대로 만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노행자가 있는 방 앞에 주장자 세 번을 탁 주옥 가버리잖아. 야반 삼경에 내 방으로 찾아오너라고. 세 번 친 게 삼경에. 그걸 알아듣고 탁 찾아가잖아. 거기서 어발을 주면서 내 남쪽으로 가라. 떠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요놈의 자식이 어른의, 자기 서성의 바루와 가사를 뺏어서 도망을 가버렸거든. 자기가 법을 이었다고. 신수는 그렇게 생각한 거요. 당연히 내가 수제자인데, 누가 가? 뭐 행자가, 엊그저께 들어온 행자가 어떻게,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훔쳐간 놈은 그 행자야. 그러면 따라. 그 신수 밑에 보석 하나 있었는데, 어깨가 하나 있었는데, 도명상자라고, 유도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야. 유도를. 그러니까, 도명상자가 신수 스님 보고, 형님, 이러면서, 내가 그 놈을 당장 잡아오겠습니다. 하고 막 간다. 가니까, 저 대유령이라고 고개를 넘어가고 있거든. 그러보니까, 당장 거기서라고. 어떻게 큰 스님의 바로와 어발을 내가 훔쳐서 도망을 가느냐 말이야. 법을 훔쳐서 도망가는 요제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벽화에 보면은 바위 위에다가 바로와 가사를 딱 놓고 뒤에서 숨어서 보는 그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절마다 다니면서 잘 보라고. 이거 놔놨다 뭐 그냥 버릴 필요가 없어. 자세히 보란 말이야. 쌍안경을 딱 켜고 잘 보라. 그는 벽화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와 딱 맞다 이 말이야. 그 바로를 딱 바위 위에 올려놓고 바위 뒤에 살짝 숨어서 봅니다. 이 도명상자가 가서 그 바로를 탁 잡고 때는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거예요. 법을 전해주고 받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통으로 무슨 접착제로 붙여놨겠어? 안 떨어지겠어? 응? 법은 인위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억지로 뺏어가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턱 내려와. 바로 가져가라 이거야. 법이 어디 바로 위에 있어? 가사에 있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전하는 정표일 뿐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남쪽으로 내려왔어. 남쪽으로 내려오다 법성사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게 법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인종법사라고 하는 분.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근데 열반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탁, 풍경이 달랑달랑. 그리고 깃발이, 옛날에는 절집에도 오면 그 종파에 따라서 깃발을 달았어요.
우리나라는 깃발이 뭐예요? 태극기. 세 마을의 깃발은 세 마을이. 그렇잖아요. 깃발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 바람이 불고 풍경 소리가 들리고 그 강당 앞에 열방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 그 강당 앞에 당간지 뒤에서 깃발이 탁 나부끼니까 열방경 강의를 듣고 있던 한 학인이 탁 보고는 야 깃발이 바람에 움직인다 이러니까 한 학인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것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본 해능 육조 노행자가 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두 스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면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고 응? 마음이 고요에 들어가면은 고요하다. 모든 것은 유심소작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사후에 극락세계로 간다. 그 문제는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행복과 사후에 극락을 발언하신 분 극락세계로 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본론이 나왔는데 계를 잘 받아야 되는데 무슨 계를 받아야 되느냐? 보살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살계를 받아야 되는데 보살계를 다스리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하기야 뭐 내가 뭐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뭐 계속 한다고 해도 시간은 있지. 그래도 그럴 수는 없는 거라.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열 가지 항목이 우선적으로 이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이제 계인데 중요한 계인데 이건 무거운 계라. 요걸 범하면은 불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살생하지 마라. 살인금을 들고 막 좌우로 휘두르지도 말고 입으로서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 도둑질도 마찬가지야. 직접 훔치는 것만이 훔치는 게 아니고 남을 시켜서 훔치는 것도 훔치는 거요. 또 마음으로 훔치는 것도 훔치는 거. 저건 내가 가져야지. 응? 어떤 스님이 염불을 하다가 그거 갖고 싶으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 마음으로. 염불을 하는데 수경 청청지 보게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실상 명법 신무적 요래야 되는데 니 행상 나할란다 니 행상 나할란다 이거 안 된단 말이야. 아 염불을 하는데 니 보따리 나할란다 뭐 응? 곳간의 열쇠는 어디 갔노?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저놈 죽었지. 놈 몇 마디 저건 내 건데 좀 어디 어디 뭐 있었는데 곧 내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응? 그것도 결국 가지는 거야. 훔치 마음으로.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돈 안 내고 타는 거. 전철 타고 가다가 공짜로 타고 가면 뛰어넘는 거예요. 다 훔치고. 세금을 제때 안 내도 이거 속이는 거야. 저울을 속이도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 백화점에 송이를 파는데 무슨 뭐 신문지 무게가 500g이더만 1kg 하는데 아 송이는 500g도 안 돼. 나 어저께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게 무슨 송이 1kg가 500g이 그 무게야. 신문지하고 바구니 무게. 그건 불법이라. 부처불자 불법이 아니고 아니불자 불법이야. 이건. 그것도 훔치는 거야. 또
사업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외간에만 좋아하면 돼. 다른 사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서 부대에 가서 수계부패를 이제 하면 매달 가서 하는데 해운대 가면 이제 53사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요번 일요일날도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그놈들은 90%가 장가를 안 갔잖아요. 그렇지? 또 장가 간 놈도 이제 군대 오는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너 아내만 좋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애인만 좋아하라 이렇게 하라. 그래요 맞죠? 다른 애인은 쳐다보지 마라. 다른 사람은 네 애인만 좋아하고 너 아내만 좋아하고 너 남편만 좋아해라 이 말. 그거는 사음이 아니거든. 올바를 정자 정음이라. 이거 시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 그리고 마음으로도 사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야. 거짓말을 많이 하면 친구가 없어. 또 다섯 번째는 술 먹지 마라가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술 빚어서 팔지 마라. 응? 술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술이 참 문제거든. 세상이 망하는 것은 이 코카가 망하는 것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여자와 술 때문이라 그래. 응? 또 술이 우선이야 이게. 술 한 잔 먹고 헥 돌면 요 이상해지거든. 그럼 세상이 뱅뱅뱅뱅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뭐 돼? 생사윤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술 먹으면 뭐 생이 됐다가 사가 됐다가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런다 이 말이요. 술을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면. 근데 알래? 뭐 먹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술 만들어서 팔지 마라. 근데 술 양조장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 사람은 많이 팔아. 많이 팔되 많이 팔되 물을 섞지 말고 똑바로 해서 팔아. 제대로 된 거는 먹으면 약이 되지. 몸에 해롭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먹는 사람도 석 잔만 딱 먹으란 말이야. 하루에 석 잔만. 그럼 보약이야 그게. 보약? 보약이 될 게 아니야.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지. 한 잔, 두 잔, 석 잔, 넉 잔 하면 그냥 술독에 딱 빠지잖아. 빠져가지고 나올 줄을 몰라 이제. 근데 성종 당시에 성종이 그 아주 믿음을 얻은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손수녀라고. 술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좋아하느냐 하면은 밤낮이 없어요. 그럼 아침 조례가 딱 되면은 뭐 아침에는 좀 뭐 명쾌한 얼굴로 와야 되는데 벌겋게 찌들어가지고 새벽부터 말이야. 맥주에도 아니야. 새벽부터. 한낮에 술 먹는 것을 맥주라 그래. 근데 새벽부터 그렇게 재가지고 그래 이제 성종이 보다 보다 내가 불렀어. 그래 다른 대신들도 있고 한데 새벽부터 그렇게 술을 좋아하나. 그러니까 술을 먹지 마라. 전혀 먹지 말라 하면은 뭐 참 죽을 것이고 하루에 막 딱 석 잔만 먹어라 그러면서 요만한 잔을 하나 은잔을 하나 딱 준 거야. 요게 하루에 석 잔만 딱 먹게라. 네. 받아들였다. 돌아와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하루에 석 잔 먹고 견딜라니까 이건 죽을 징역 아니에요. 어? 대신 그거 뭐 때리 치웠으면 치웠지 술은 먹고 싶거든. 어떻게 할까. 요 사기로 딱 만들어서 줬으면 됐는데 은으로 만들어서 해준 게 이제 성종이 실수한 거였죠. 그 다음날 대장간에 가가지고서 막 늘어뜨린 거야. 대장간에 가서 두드려가지고 세수때만하게 늘어뜨려.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하루에 석 잔씩 딱 먹은 이건 뭐 남지 남어. 그걸 내년 쓰매도 불구하고 아침에 뻘겋게 깨우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불렀어.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하루에 석 잔 이상 먹지 않는가. 예. 그런데 취한 거는 왜 똑같는가. 저는 똑같이 석 잔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 술잔을 가져오게 한 거야. 어떤 분들 뭐 세수 때려 들어오는 거야. 어? 여기 석잔을 먹었다. 그건 어째, 뭐 늘어뜨린 거야. 막 그냥 네 알았어. 뭐 죽지 않으면 뭐. 그렇다는 건데, 술 먹지 말라 하면은 개 못 받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도 한 왕이 그래서 개를 주는데, 보살개를 주는데, 술을 먹지 말라 하니까 못 받겠다는 거야. 아,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는데, 바이오금 술을 좀 먹여야 될 거 아니오? 술을 한 잔씩 하고. 또 먹지 말라고 어떻게 개를 받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술을 먹되 취하지 말라. 그게 시초야. 술을 먹되 취하지 말라. 세상 사람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술을 먹되 취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차지, 차. 차라 말이요. 술이 아니에요, 차요. 그러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은 안 먹으면 더더욱 좋겠거니와, 먹거들랑 묵거들랑 부디부디 손수녀처럼 너릇들이가 세수대에 석잔 먹지 말고, 딱, 석잔만 드세요, 석잔만. 그러면 보약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술을 빚지 말라 이겁니다. 술을 빚으면 먹게 되니까, 술을 빚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보살계 여섯 번째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니, 이게 사부대중인데, 스님들과 그리고 불교 신자들, 남자 신도, 여자 신도들의 허물을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 교단의 허물을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좋은 얘기만 서로 주고받아라 이거예요. 아까 그 노 어머니처럼 두 아들 두고서 슬픈 것만, 안 되는 것만 볼래 하지만 좋은 것만 봅니다. 좋다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허풍을 들어가지고 없는 것을 막 있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장점만 얘기해주고. 근데 불교 신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삼보를 그렇게 옹호하고 신자들끼리 좋은 얘기하는 게 좀 드문 것 같아. 칭찬이 인색하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스님들과 그리고 제가 있는 신자들 간에도 서로 그 보살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보살님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찬에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의 허물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끼지 마라. 재물을 아끼지 않는 것도 아끼지 않는 거지만은 진리도 이렇게 들었으면은 가서 한마디라도 처사님께 해주라 이 말이에요. 안 해주면 아끼고 자기 혼자 딱 따먹고 마는 거예요. 나는 비싼 거 해줬는데 딱 따먹지 말고 가서 처사님 여보 내가 인사보살계 가서 스님에게 이러이러한 법문을 들었는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세 분이 올라와서 계속 하니까 다 모르겠고 세 분이 올라와서 하니까 모르겠고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체다. 요거는 딱 들었는데 마음만 잘 쓰면 극락이고 마음이 어그러져 있으면 지옥이다. 요 말씀 들었으니까 그거 잘 알아들으소. 응? 고려 안 하면은 법을 아끼는 겁니다. 법문을 들었으니까 법을 아끼면 안 되지. 전해줘야지. 친구에게도.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 돈 안 들고 공덕을 짓고 복덕을 쌓는 길은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성내지 말아요. 나도 뭐 이제 우리 학인 스님들하고 있다 보면 화가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 참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아마 조금 지나면 내가 힘이 쫙 빠져버리면 성내고 싶어도 안 내질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열 번째 방삼보, 불방삼보. 삼보를 비방하지 마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불법을 수행하는 스님을 비방하지 마라.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그 부처님이 적손이야. 아무리 그야말로 참 난장판을 벌여도 부처님이 적손이야. 그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일단 교단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아홉.
절집을 잘 지어놓고 불사를 내놓고 보살이 능력이 있어서 처사가 능력이 있어서 법사하고 보살이 법의를 입고 있어도 신도들이 가서 만족을 느끼십니다. 그 안에 스님이 있어야 돼. 형편없는 학구방 집이라도 스님이 있으면은 그것도 신도가 좀 더 낫게 옴. 이 적손이 있는가 하고 서자가 있는 차이는 어차피 제가의 신자들은 금생에는 깎을 인연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나도 깎으면 되지. 그런 사람 빨리 깎아버려 지금. 깎고 뭐 아들 딸 있으면은 깎는다면 말리지 마란 말이야. 그 깎는 게 좋은 거지 나쁜 건 하나도 없어. 깎아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깎아서 나쁠 거 딱 하나 있지. 대는 싹싹 깎으면 사가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 안 해. 별로 크게 응? 대추 대주에서 그렇게 돼요. 대추대는 그럼 막 끌어 안고 이렇게 해서 대주대. 쌀 때는 싹싹 깎아진다. 머리를 깎고 염유하는 것은 천불이 칭찬할 바이지만은 그 천불이 칭찬하는 삭발 염유하겠다라고 하는 아들, 딸이 좀 말지만, 아이고, 스님님, 나 좀 살려줘.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 아들이 출가하러 간다는 거야. 그걸 나인데 말려주라고 살려주라고 해야 될 일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나는 뭐냐, 이 말이야. 응? 다른 데 가서 살려달라고 해야지. 응? 내 후배가 되겠다고 하는 놈을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가라고, 보내. 응?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이 보통 사람 되는 거예요. 삼보를 비방하자. 부처님과 부처님의 진리와 불법을 수행하는 스님을 비방하지 말아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일 보살기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무거운 계입니다. 이거 십중계라고 해. 열 가지 무거운 계. 요건 범하면은 좀 문제가 돼. 사형까지는 안 가지만은 불법 불교 신자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게 사형입니다. 가지는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곤란하니까요. 가능한 지키려고 하라면 별것도 없어. 다 지키면 안 죽이면 되고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자기 남편만 좋아하면 되고 술 못 빚을 거 있나? 꼭 먹고 싶으면 하루에 석잔 먹고 안 취하고 사서 먹으면 되고 내 칭찬 지나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 참 잘났다 잘생겼다 이래주면 되고 법문 들었으면 집에 가서 처사님 이런 법문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고 간단하지 성질은 한 번씩 나면은 내고 성질은 한 번씩 나면 내란 말이야 너무 안 내면은 처사가 1시에 들어오다 2시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내는데 내고 난 다음에 잘해야 돼 그게 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해야 돼 커피 한 잔을 다 끓여놓고 정상회담 여보 어제는 그랬지만은 이렇게 한번 하면 다 풀어지잖아.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참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열 가지 무거운 개와 가벼운 48가지 개를 받아야 되는데 48가지 개는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열 가지 개만 우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것이고 요것만 지키면 그 안에 48가지 가벼운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합장하세요. 차조 금시인지불생 견지
영서신명 종불태이로다. 사종금신 지불신 견지금계 불해보냐. 내가 지금 이 몸 받음으로부터 부처님이 되기까지 내일 받는 여러분들이 받는 보살계를 잘 받아 지켜서 허리도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원 제불 작 정명하소서 오직 원합. 근데 모든 부처님께서는 정명을 해주옵소서. 차라리 신명을 이 목숨을 버릴지언정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계를 지키는 데서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를 잘 받아서 지키고 받기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받아서 잘 지키고 이 계를 지키는 목적이 처음에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공을 찾는 사다리, 마음을 찾는 사다리가 된다. 오늘의 법문 주제, 제 법문 주제, 보살계를 받는 것은 마음을 찾아가는 사다리를 얻기 위한 것이고 바로 보살계는 마음, 주인공을 찾는 사다리의 역할이고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